안녕하세요, 판입니다. 오늘은 서울을 가고 있습니다. 내비는 지금 우측으로 가려는데 일단 서부간선도로 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최종 목적지는 구로 디지털 단지 하나랑 그리고 구로 오류동 오류리 오류동 하나 이렇게 두 개 가고 있습니다. 하나는 9시 반착이고 하나는 10시 차. 9시 반착을 조금 땡겼어요. 9시 차로. 근데 지금 시간이 애매하네요. 아, 서울은 적응이 안 됩니다. 와도 와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길도 많이 막히고. 목적지까지 시간 내에 도착하는 게 관건인데, 도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한번 도착지까지 한번 안전하게 한번 이동해 보시죠. 내비대로 가야 되나? 내비대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더 빠른 길이 없나 살펴보는 중이에요. 아싸, 더 빠른 길을 찾았어요. 역시 카카오 내비가 이름값을 해요. 잠시 후에 얼레리몰레리 왼쪽 도로로 가야 되는데. 지금 와서 갑자기 내리겠다. 일단 화물차, 서울이기 때문에 화물차 내비를 좀 따라가겠습니다. 커피 한잔 마셔야 될 것 같아. 아이고, 야. 원래 서울을 갈 때는 한 시간을 일찍 잡고 가요. 일찍 잡고 가는데, 평상시 도착 시간보다 한 시간을 일찍 잡았는데도 시간이, 애매하네요. 현재 목적지까지는 여기는 8km. 여기는 10km. 두 개가 조금 틀린데요. 저는 이쪽 거 찾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차가
많은 구간은 일단 얼추 빠져나온 것 같아요. 여기부터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일단은 한 26분 정도 남았고요. 내비상에 5km 정도 남았어요. 자전거 먼저 보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잘못하면 딸립니다.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. 지금 500m, 700m? 네, 700m 정도 남은 거 보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. 시간 57분, 8시 57분이고요. 시간 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예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컨테이너입니다. 지금 목적지 다 왔거든요. 네네네. 아, 여기 사장님 그 뭐야 기업은행 앞에다가요. 아,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. 네. 네, 선생님. 앞에 거예요? 네, 앞에 거예요.
자, 목적지 도착했어. 첫 번째 작업이 끝났습니다. 길거리에서 작업을 하는 거라 조금 좀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작업지까지는 이제 여기는 7.8km 요거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. 서울이기 때문에 화물차 통행구역. 이게 정확하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걸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면에 저기 지금 멀리 골프장이 보이거든요. 네네네. 아, 좌회전을 해요? 네. 아, 예, 알겠습니다, 사장님. 네. 600m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1차선을 제가 타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더 가면 1차선을 탈 수가 없어요. 여기서 좌회전을 합니다. 아, 다 왔습니다, 이제. 일단 목적지 도착은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디다 대야 돼요? 아니, 앞에 뒤에. 뒤에. 왜 밖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? 못 가요. 왜요? 어디 가요, 여기서? 아니, 안으로 들어오세요. 안으로 가고 있어요.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따, 작업 빠르네요. 네,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.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
얼른 우국 가서 반납하고, 배차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배차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엄청 좁네. 저는 무사히 뭐 두 개 작업을 마치고, 시간도 어기지도 않았어요. 오늘은 9시 반착인데 9시에 됐고, 10시 필필착이었습니다. 필필착인데 10시에 차를 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션 클리어입니다. 일단 저는 얼른 이제 부곡으로 들어가서 하차를 해 놓고 일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또 뵙겠습니다.